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1월 23일부터 일주일 동안의 주간 운세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3일, 24일까지는 연휴로 지금 보이는데요. 우선 갑목부터 볼 텐데 이번 달 2월 초까지 계속되고 있죠. 전체 운을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갑목분들은 한 달의 운 전체가 대인관계에서 좀 더 답답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정제에 해당하는 이 기토의 움직임 자체가 빠릿빠릿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화토의 운 자체가 저하되는 그래서 건강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자주 아프시다거나 몸의 어떤 컨디션 자체가 저하되는 시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의 변화 자체가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간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갑목이 기토에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상황적으로는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월 23일 월요일 신사일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정관이 천간으로 그리고 병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이기 때문에 많은 관에 해당하는 다수로 인한 많은 사람들로 인한 나의 희생, 나의 양보, 나의 손해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는 일진입니다. 24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모일이기 때문에 편인이 천간에 그리고 지지의 사지 환경으로 갑목이 놓이는 상황이라 본인의 노력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고마워하지 않는 날이에요. 커피나 밥을 사거나 혼자서 밥을 끼니를 잊어가면서까지 뭔가 분주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화요일에는 약속이 취소가 된다거나 또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주문이나 예약권이 있었는데 이 사업의 주문권 자체가 취소로 이어지는 것들이 좀 평상시보다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날이에요. 그 다음 수요일 25일은 개미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미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약속받았던 전주의 계획이 지연되고 지체되고 또 어떤 관공서라든가 내가 맡겨놨던 세금 신고에 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일 처리에 대한 답변 처리가 연휴 끝나고 나서 바로 이날 올 줄 알았더니 어떤 그 답변 처리 자체가 지연되더라 이런 상황들을 이제 겪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26일 목요일은 갑신일인데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갑목이 놓여서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 등을 돌리거나 헤어지는 이별운이 들어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27일 금요일은 을요일이기 때문에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갑목이 놓여서 주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나에게 일을 떠넘기거나 아니면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떠넘기거나 부탁을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진입니다. 그 다음 주말로 넘어와서 28일 토요일 병술일은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데요.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미리 결제해놨던 여행지나 티켓, 어떤 여행 상품 이런 것들을 내가 대신 받아서 사용하게 되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대접을 하는 거죠. 아 이거 내가 못 쓰게 됐으니까 너 써라 이런 식으로 티켓이나 여행 상품이나 어떤 식사권에 대한 것들을 아무 노력 없이 내가 그냥 받게 되는 운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9일 일요일은 정해일인데요.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되기 때문에 기다려왔던 좋은 소식이 일요일에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일적인 새로운 제안 또는 지금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취직에 대한 소식도 들려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수락하냐 하지 않느냐는 본인의 판단에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운세 방송은 절대 하나만 보시고 어떤 지표로 삼는다거나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어디까지나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정확하다고 이렇게 피드백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좋은 것만 맞고 또 좋은 것은 안 맞는다라는 피드백 주신 분들도 많이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너무 이것을 맹신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땡스 버튼 통한 구독. 자분들의 댓글 후원도 언제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을목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을목일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3일부터 제가 표시한 이 숫자들은 양력 기준이고요. 2월 초까지 입춘 들어올 때까지 현재 을목은 기토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주간의 상황 자체는 연휴가 끝나면서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월 초까지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여기서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와 현재에 해당하는 기토의 에너지가 다소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이 될 수가 있는 시기이고 또한 사업장이나 직장에서의 운 또한 하락세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자들에게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을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보시는 바와 같이 좋은 점도 안에 있어요. 어떤 거냐면 뭔가를 준비하시기에는 괜찮다는 거죠.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뭔가를 내가 공부를 해서 다음번에 있을 테스트를 대비하겠다. 이런 시기로는 괜찮은 달입니다. 2월 초까지가. 하지만 이번 주간은 어찌됐든 본인이 뭔가를 준비를 하고 예전에 있었던 결점들을 완화시키는 발전하는 시기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날짜 1월 23일 신사일 월요일 상황을 보자면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또 지지로는 목욕지의 상황에 을목이 놓이게 됐기 때문에 마음이 다소 불안해질 수가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가족이나 친구들의 상황이 또 말투나 어투 태도에서 진실성을 느끼기가 어려워지는 날입니다. 24일 화요일은 이모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새로운 약속 또는 제안, 일에 대한 어떤 제안, 약속, 연락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상황이 바로 화요일에 일진이 되겠습니다. 커피 한잔하러 밖에 나갔다가 누군가에게 일적인 제안이나 명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수요일부터 또 본업에 들어가실 텐데 25일 수요일은 개미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미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문서나 서류에 실제로 사인을 하시게 되는 이 문서운, 서류에 대한 운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계약을 하는 과정 자체가 이제 생기기 쉬운 일진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 개념. 어떤 투자냐면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투자에 대한 개념으로 진행이 되는 계약 서류. 학원을 등록하신다거나 어떤 사무실을 구하게 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수요일에 벌어지게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1월 26일 목요일은 갑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또한 태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누군가가 새 출발을 하게 되거나 또는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족 관계가 변한다거나 그 사람의 군대에 가게 된다거나 아니면 해외로 아예 그냥 발령을 받아서 나가게 된다거나 또는 해외에서 있었던 분인데 역이민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신다거나 그런 상황이 주변인 중에서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 27일 금요일은 을요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간의 관계, 가족이나 친구와 나와의 관계가 일부 정리될 수 있는 날의 흐름입니다. 그 다음 주말로 이제 들어와서 28일입니다. 토요일, 병술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여서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그동안의 일을 정리를 하시게 되고 이 과거에 대한 일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시게 되는 상황이 토요일에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일 일요일 정해일은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자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나 일을 그만두게 되거나 아니면 매출 부진 때문에 내가 나올 수밖에 없는 퇴사하는 일이 이날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공고 퇴사도 될 수가 있고요.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는 일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일요일의 상황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제 해석본들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너무 심각하게 무조건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맞아야 돼. 그게 아니라 그냥 참고삼아, 재미삼아, 아 흐름이 이렇구나 이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개인 상담 통해서 꼭 신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화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병화 입장에서 기토에게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주간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지난주까지 있었을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문제들이 하나씩 두 개씩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기토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데 한 달 동안에 오늘 또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게 현재 개축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또 여기서 지금 동그라미를 막친 에너지에서 경금이라고 하는 편재 에너지가 있어요. 이 편재가 입고가 되는 개축월이기 때문에 금전운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시기입니다. 돈을 상당히 아끼셔야 되세요. 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양력으로 5월 초까지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필요 없는 낭비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본인의 활동성도 떨어지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달 중에서도 이제 좀 나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주간입니다. 첫 번째 날짜 1월 23일 월요일 신사일은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평상시보다 좀 더 용감해지는 날이고요. 그래서 내 목소리가 더 커지는 날입니다. 1월 24일 화요일은 이모일입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또 제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됩니다. 가족이나 내가 속한 어떤 직장 또는 단체 여기서 의견 충돌이 강하게 생길 수가 있는 날이에요. 좀 버럭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말로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어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그것 때문에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1월 25일 수요일은 개해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제주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내가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는 날로 쓸 수가 있고 아니 그리고 또 이제 남녀 중에서 남성분들은 이 관성이 자식이거든요. 자식에게 크게 의지가 되는 날입니다. 26일 목요일은 갑신일입니다. 변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신고서나 또 납부서 이런 문서를 본인이 다시 점검해 보게 되는 날입니다.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7일 금요일 을요일은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은 판매자나 매장에서 이 구매권에 대한 변수, 즉 일정에 대한 차질,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같은 거 구매하시게 되면은 곧바로 다음날 오는 경우보다는 며칠 이렇게 물류센터 통해서 거쳐오잖아요. 이런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또는 예전부터의 그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금요일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말로 넘어와서 1월 28일 토요일은 병술일입니다.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술토란 환경지 특성상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 토요일은 답답하게 보여질 수가 있고요. 융통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병화 본인이 그냥 대신 그 일을 자처해서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 29일 일요일은 정해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잠깐 떨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인맥과 내가 만나고 사귀게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구독,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해석은 그냥 재미삼아 봐주시고요. 절대 삶의 절대적인 지표가 되시면 곤란합니다. 다음으로 정화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의 정화일은 정화일간은 기토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쭉 만들어놨던 어떤 안건이나 프로젝트 또는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쪽으로 선택해야 될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선택해야 될까?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까? 접어야 할까? 외국으로 가야 할까? 취업을 해야 할까? 어떤 선택의 기로죠. 근데 그만큼의 이 선택이 쉽지가 않았던 것은 그동안에 해오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질 수가 있고 또 초조해질 수가 있는 흐름입니다. 2월 초까지 개축월의 흐름이 있으시기 때문에 대인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다수의 희생이 따르고 또 본인의 노력에 대한 소모가 이어지는 월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많이 괴로우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날짜부터 일진을 살펴보자면 1월 23일 월요일 신사일 같은 경우는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또 재왕지 환경의 정화가 놓입니다. 평상시보다 과감한 소비, 또 과감한 지출,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과감한 소비가 생기는 상황이고요. 주변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내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생길 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24일 화요일은 이모일이 들어와서 정관이 천간에 그리고 걸럭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기 때문에 자신감과 명예 회복 이제 운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죠. 구설에 시달렸던 사람들은요. 이 오해가 풀리는 날입니다. 그 다음 25일 수요일은 개미일입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또한 관대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목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어떤 왜곡된 뜻으로 상대방에게 약간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일이 꼬이는 흐름이고요. 목요일 26일은 갑신일입니다.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익숙했던 것은 오늘 메모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실수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큰 실수는 아닙니다. 다음 27일 금요일은 을요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또한 장생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새로운 대상을 찾아서 내가 방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결정이라면 금요일에 바로 결정하지는 마시고 수술이라든가 송사 같은 결정들이 아무래도 있으실 수가 있죠. 이런 결정들은 보류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1월 28일 토요일은 병술일이 들어왔고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요.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고요. 술토라는 환경지에서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날 정화분들을 많이 도와줘요. 주변인들의 도움, 호의, 또 친절 이런 것들이 또 배려, 정화에게 쏟아집니다. 마지막으로 1월 29일, 일요일 정해일은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간의 대화에서 이날은 핸드폰을 전화기를 좀 잠시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이 대화가 어떤 원망 그리고 하소연으로만 가득 찬 대화에 본인의 에너지가 다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꼭 부탁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 해석은 그냥 재미로, 재미삼아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삶의 지표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무토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춘 전까지 개축월의 영향권에 있는 무토입니다. 자, 무토는 이번 주간에는 기토에게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데 특히 가족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영향이 아주 강하게 와닿게 되는 상황입니다. 월별 운세의 흐름이 가장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무토에게는 지금 이번 변화가 가장 큰 부분이 양력으로 1월달과 2월달의 운의 변화 흐름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식상에 해당하는 특히 식신에 해당하는 경금이 지금
이번 추월에 입고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거리 자체가 A라는 일을 하다가도 이걸 중단하게 되고 B라는 일로, 즉 새로운 일로 전환이 되는 방향 전환의 운이 또 새롭게 생길 수가 있고, 새로운 회사와 계약을 맺는다거나 문서에 사인하거나 계약을 맺는 등의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변의 인간관계 자체가 소속이 바뀐다거나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흐름이 이번 1월달 지금 하순에 많이 몰려 있어요. 1월 23일 월요일 신사일 같은 경우를 한번 또 살펴보자면 상관이 천간에 들어와 있고요. 걸록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현재 하시는 일과 가정의 상황에서 인기가 높아집니다. 또 나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도 아주 강해지는 상황입니다. 1월 24일 화요일은 이모일이 들어왔습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눈앞의 작은 손해는 개의치 않고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결과를 위해서 큰 결정을 내리게 되는 일진입니다. 출장 또는 해외로 오가는 일 등 본인의 신변, 가족들의 허락을 구해야 되는 일 등에서 큰 결정을 하시게 되는 일진으로 보여지고요. 25일 수요일은 개미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또 쇠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이 미토에서 입고가 되니까 관고지 환경지도 같이 조성이 됩니다. 가족이 내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고 그러한 가족의 이 역할 자체가 나에게는 해결사 역할이 되어서 아주 든든하게 느껴지게 되는 날입니다. 26일 목요일 갑신일은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됩니다. 관공서 방문을 목요일쯤에 하실 수 있고요. 뭐 법원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의료기관 큰 곳을 방문을 하신다거나 어찌됐든 지금 계신 곳에서 장거리 이동수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일진으로. 그 다음 27일 금요일 을요일도 살펴보자면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챙겨줘야 하는 날입니다. 내가 주변인들을 챙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좀 많아집니다. 자, 이제 주말로 들어와서 1월 28일 토요일 병술일도 살펴보자면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술토란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상대방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연락이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9일 일요일은 정해일입니다.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그동안 해왔었던 프로젝트나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일을 내가 중단을 하게 될 수 있고요. 또 이 일은 다른 방향의 일로 전환이 되는 운이 이날 일요일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동안 댓글 후원 꼭 부탁드리고요. 절대적으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제 해석의 이 안들이 절대적인 삶의 지표가 되면 곤란합니다. 어디까지나 재미삼아서 꼭 봐주시고요.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심각한 사안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꼭 참고해 주셔서 거기 상담 신청 링크 정독 후에 제게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초까지는 입춘 전까지 개축월이라고 하는 월의 흐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기토가 기토에게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기토의 어떤 약한 점들을 지적을 해오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불특정 다수로 인한 공격을 받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금전관리가 안 되는 주간입니다. 금전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활동에 대한 어떤 위축이 강해지는 흐름이 보입니다. 월별운을 또 정확하게 또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정화 그리고 경금 그리고 자신의 에너지인 기토가 이렇게 운의 하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컨디션이 다소 불리해지는 흐름이고 이번 달 자체가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고요. 대인관계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는 흐름이 있어요. 관계를 끊어내는 흐름이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대한 단절이 예상됩니다. 23일 월요일 신사일 같은 경우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있고 제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하시게 된다면 산으로 가신다거나 어떤 해외로 이렇게 다니시는 경우에는 사소한 부상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실 때 특히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24일 화요일은 이모일입니다.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금전적인 기회라던가 또는 낯선 사람을 끼고 어떤 연락과 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특히 먼 곳에서 들어오는 연락이 있습니다. 그 다음 25일 수요일은 개미일입니다.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이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지도 같이 조성이 되겠죠. 논리력과 설득력에 있어서는 확장이 아주 크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면에 돈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이날 어떤 수입이 크게 들어올 일도 있겠지만 그만큼 지출도 거의 비슷한 크기로 나가게 됩니다. 돈이 스쳐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26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갑신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대인관계에서 불리한 흐름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이 자주 막힙니다. 뜻이 왜곡돼서 전달이 된다거나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오해가 생기기도 하겠죠. 그 다음 27일 금요일은 을요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건강이나 컨디션은 이 금요일에 크게 이제 하락이 되는 흐름이거든요. 또 활동 자체도 위축이 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분들은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도둑을 조심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계산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나가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끼고 있던 가게 어떤 소장품이 없어질 수도 있고 CCTV를 또 내가 막 뒤져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날은 모든 기토분들이 자신의 책상 서랍과 보안과 안전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날입니다. 주말로 들어가서 28일 토요일은 병술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됩니다. 출토란 환경기의 특성상 화해 에너지, 인성에 해당하는 화해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친구가 생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월 29일, 일요일은 정해일입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지켜지기가 어려운 약속을 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그건 약속이 아니죠. 구체적인 약속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재석은 절대적인 삶의 지표가 되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삼아 그리고 재미삼아 꼭 봐주시고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 신청 링크 꼭 정독해주시고 메시지 주시면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네, 경금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보겠습니다. 경금도 이번 주간에는 기토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주간인데요. 우선 그동안 준비해오셨던 일들에 대한 결과가 크게 진전이 되어서 올라오고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는 반가운 주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달 2월 4일까지가 개축월이거든요. 이민년의 마지막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입춘이 지나야만 띠가 바뀝니다. 천지인의 순서에 의해서 우선 경금, 정화, 기토 이 에너지들이 모두 깔아앉고 있는 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축월이 끝날 때까지는 경금일간에 겪으실 만한 상황들이 건강에 대한 불안증 또 답답할 수 있는 상황들 매끄럽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결같지 않은 문서운들이 계속 변동이 잦습니다. 자주 일어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런다면 우선 경, 신, 임 이렇게 지금 운의 흐름을 봤을 때 이 수의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건강과 수면과 연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축월을 맞이해가지고 아무래도 컨디션이라든가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개축월에 정계가 서로 이렇게 에너지가 수화가 서로 대립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다 보니 건강운이 하락이 있어요. 그렇다면 1월 23일 월요일부터 한번 일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일입니다. 천간의 겁재가 그리고 지지의 이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어서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 내 뜻에 오케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친구 같은 도움을 주는 사람, 이런 도움들이 들어오게 되는 일진이고요. 24일 화요일은 이모일인데 식신이 전간에 들어왔고 또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어떤 실수나 또 사소한 실책이 있다고 그런다면 화요일에는 이것들을 감추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덮게 됩니다. 감추게 됩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25일 수요일은 개미일입니다.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반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자신의 판단을 너무 믿어서 과신해서 이때 해서는 안 되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어떤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6일 목요일은 갑신일이 들어왔습니다.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또한 걸럭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됩니다. 시도해보지 않았던 일에 내가 도전을 하게 되거나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겠죠. 도전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본인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굉장히 잘 해내실 겁니다. 금요일 1월 27일 을요일은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걸럭지 경금이 이제 놓이죠. 건강불안이 이날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건강불안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계획하지 않았던 어떤 지출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좀 큽니다. 덩어리가 목돈이 나갈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1월 28일 토요일 병술일은 편관이 전관에 들어왔고 재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또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다수의 지지와 또 응원이 얻어지는 상황이라 일이 아주 수월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29일 날 일요일 정의일도 보겠습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고 과거의 일에 내가 계속 매달릴 수 있어요. 과거의 어떤 습관, 과거의 나의 잘못, 과거의 역사 이런 데 매달려가지고 마음의 여유가 떨어지는 그래서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쓸데없이 바쁜 하루가 일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밖에서 온종일 식사를 해결하고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늦게 집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제 해석의 표현은 절대적인 삶의 지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미삼아 참고삼아서만 봐주시고요. 혹시 개인 상담이 좀 심각하게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 신청 링크 꼭 읽어보신 후에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금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신금이 기토에게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주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력이 올라가고 그리고 상당히 바빠지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아마 잠을 자는 시간이 좀 부족해질 수 있어요. 이번 주간에. 그리고 2월 초까지 개축월이라고 하는 달에 속해 있습니다. 이민년의 마지막 주간이 이제 개축월 안에 있는 삶인데 입춘이 와야 띠가 바뀌니까요. 여기서 겁재에 해당하는 경금 그리고 편인에 해당하는 기토 그리고 편관에 해당하는 정화가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번 월운의 전체의 흐름을 봤을 때 정재에 해당하는 이 갑목이 그나마 개축월의 상황에서는 관대지의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평탄은 간다는 거죠. 뭔가 이제 지속적으로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한다거나 이런 여유는 있습니다. 금전적인 여유 아주 중요하죠. 여유가 계속 지속이 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오셨던 일과 상반되는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상황이고요. 다만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화의 에너지가 관성에 해당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관계성, 조화가 될 만한 사람들과의 조화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대인관계에서는 다소 불리한 흐름을 가져다 주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월운의 요약 정리고요. 1월 23일 월요일 신사일 같은 경우에는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또 사지 환경에
징금이 놓입니다. 친구나 가족이나 지인 간의 표현에서 사소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소통에 대한 그리고 24일 이모일 같은 경우에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환경에 친금이 놓여서 지금 자신의 위치가 병간호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가장의 역할에 있다거나 뭔가 자신의 위치가 있을 거예요. 이 위치와 소속이 다소 좀 버거워지는 흐름입니다. 누가 좀 도와줬으면 아니면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SOS를 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25일 수요일은 개미일인데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재지환경에 신금이 놓여서 또한 미토라는 환경지는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일, 타인의 일을 대신 내가 봐주게 되는 흐름입니다. 26일 목요일은 갑신일입니다.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또 재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기회를 양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리는 일을 밀어붙이게 되는 날입니다. 27일 금요일은 을요일입니다.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월록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금전적인 기회를 얻게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주말로 들어가서 28일 병술일은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출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아마 본인의 약점에 대한 강한 지적을 외부에서 듣게 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 29일 일요일 정의일은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또 목욕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지금의 상황과 반대가 되는 연기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겁니다. 본인이 슬프거나 힘든데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밝게 웃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슬픈 척 연기를 해야 된다거나 반대 상황으로 내가 연기를 해야 될 수 있어요. 좀 거짓된 상황으로 꾸며서 보여지게끔 연출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겁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은 절대로 이건 모든 삶의 지표가 되면 곤란하겠습니다. 재미삼아서 참고만 해주시고요. 혹시 개인 상담, 심각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 꼭 참고하셔서 상담 신청 링크 정도 후에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수일간 임수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는 이번 주간의 기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온전한 주간인데요. 우선 시선 집중을 일으키게 됩니다. 두각을 드러내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운이 이제 상승하는 주간입니다. 이때는 해결이 안 됐던 문제들이 이제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이고요. 개축월이 2월 초까지 진행이 되는데 2월 초가 되면은 띠가 바뀌게 됩니다.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축의 환경이 바로 관성에 해당하는 즉 정관의 환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화, 정재, 그리고 기토, 정관, 또 편인에 해당하는 경금의 에너지들이 모두 가라앉아요. 주변 사람 겁재 때문에 한 달 운을 좀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주변인들 때문에 항상 손해를 보게 되고 뭐 희생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지금 남아있는 흐름입니다. 23일 월요일 신사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중단했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해왔던 일들을 그만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화요일 24일은 이모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본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일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수 본인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25일 수요일은 개미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이 미토에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또는 물질적인 도움이 들어옵니다. 임수가 혼자서 모든 걸 다 떠안고 있다고 한다면 25일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언들과 또 보태어 쓰라는 진짜 물질적인 그런 흐름이 들어와요. 26일 목요일은 갑신일인데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이제 임수는 하늘에 떠있는 물이라고 한다면
이 수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갑목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쉬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때 수로가 생겨서 막혀있던 물이 뚫립니다. 그래서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취업운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27일 금요일은 을요일이죠.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일에 조금 물리적인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엉뚱한 일에 관심과 시간 낭비가 일어날 수 있는 일진입니다. 자, 토요일에 이제 28일 병술일인데요. 편재가 정간에 들어왔고 반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고요. 실제 큰 돈을 내가 지출할 일이 생깁니다. 29일 일요일은 정해일입니다. 정재가 정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새로운 숙제가 생깁니다. 내가 모셔야 되는 가족이 생기게 된다거나 아니면 간병을 해야 되는 사람이 생긴다거나 누군가를 돌봐줘야만 하는 아니면 해보지 않았던 일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일요일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제 해석이 절대적인 삶의 지표가 되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 재미삼아서 봐주시고요. 심각한 상담이 있을 경우에는 댓글로 상담 가능하나요? 뭐 이렇게 적지 마시고 이렇게 고정 댓글에 자세히 보시면 상담 신청이라고 하는 링크가 딱 적혀 있어요. 그거 꼭 읽어보시고 저한테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의 개수는 기토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주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계획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 계획에 대한 점검을 아주 철저하게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이 틀어지거나 어떤 변수로 인해서 일정 자체가 꼬일 수가 있고요. 일을 또 그르칠 수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전 점검이 필수이고 개축월이 2월 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월별 흐름을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드리자면 우선 금전운이 이 화의 재성에 또 목의 흐름 자체가 현재 크게 에너지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전운이 일단 하락을 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편재에 해당하는 이 정화 그리고 편관에 해당하는 기토 그리고 정인에 해당하는 경금의 에너지가 이렇게 위축이 됩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이 어떤 대인관계라든가 금전운에 있어서는 재미가 없는 그게 떨어지는 달이긴 하겠지만 남아있는 기간 중에서는 자격증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거나 특히 어떤 시험을 염두하고 계신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송사 어떤 법원에서의 투쟁이죠. 그리고 직업운에 있어서 경쟁들, 이런 시험운, 자격증 준비하시는 운, 직업운, 송사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인관계만큼은 사람들과의 조화가 좀 떨어지고 또 금전운은 이 화운 자체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낙관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23일 월요일부터 살펴보자면 신사일이 들어와 있는데 편인이 정간에 들어와 있고 태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계획이 실행까지는 가지 못해요. 맞아, 우리 언젠가 밥 먹자는 거랑 똑같아요. 계획이 실행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냥 계획으로만 남아있게 되는 날입니다. 막상 시작하지 못하고 이 계획이 무산이 되거나 아니면 기약 없이 그냥 일정 자체가 보류가 되는 흐름이 생깁니다. 24일 화요일은 이모일입니다. 겁재가 정간에 들어왔고 또 절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크게 정리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25일 수요일은 개미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지에서는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까 식상고지 환경지가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큰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누군가와 오해가 쌓였다거나 이 오해를 풀고 싶거나 또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크게 회복해야 내가 일이 좀 수월해질 텐데 하시는 분들은 수요일이 좀 암울할 수 있습니다. 26일 목요일은 갑신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현금 흐름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날이 26일입니다. 현금 흐름 꼭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계좌이체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고지서로 나가는 것들도 있을 것인데 지출, 금전 자산 관리를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내가 깜빡 잊고 있었던 어떤 이체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너무 커서 정작 빠져나가야 되는 돈이 묶일 수도 있고 또 발을 동동 구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 12월 달에 굉장히 그 에너지에 대한 비용이 많이 올랐죠. 난방비라던가 아마 관리비 같은 것도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아마 좀 자릿수 자체가 좀 달라서 좀 많이 놀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어쨌든 1월 25일, 26일에 이 흐름을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27일 금요일은 을요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계수가 놓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날은 초조해질 수가 있고 조급해질 수가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짜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수가 습기가 높아지면요. 개축월이죠. 지금 또 이민년이란 말입니다. 이 임계수가 이렇게 지금 이 축에서 월에 있는 거니까 이건 또 수의 에너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토가 아니라. 그러면 짜증이 막 늘어날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금수가 강해지는 흐름에서는. 이제 주말로 들어가서 28일 토요일이 병술일인데 정제가 천간에 들어가 정제가 이제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계수가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지에서는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믿을만한 사람이 와줘요. 그래서 이 믿을만한 의존할 수 있는 믿을만한 사람이 들어와서 계수일간을 옹호해주고 실제 도움을 주게 되는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29일 일요일은 정해일인데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계수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행동을 내가 할 수 있어요. 마치 청개구리처럼. 이날은 내가 자신의 판단을 너무 과도하게 믿는 과신하는 이 출발점으로 인해서 여기서 강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의견과는 반대되는 흐름으로 갈 수 있어요. 일요일에 어디 가자라고 했는데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고 나 혼자서만 다른 메뉴를 시킨다거나 좀 삐딱선을 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동안 후원 꼭 부탁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 일관마다 제가 끝에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으로 이 해석들이 삶의 지표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개인적인 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운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심각한 개인운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상담 신청 링크가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결정 후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영상들 제가 또 제작하러 가야 되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